어머, 또 올랐네. 어제 7,000원일 때 그냥 살 걸 그랬나? 오늘 사자니 너무 비싼 것 같고, 그렇다고 안 사자니 내일 더 오를 것 같고. 사! 어머, 도안 엄마! 뭘 그렇게 고민해. 옆 동네는 벌써 7,400원이야. 더 오르기 전에 얼른 매수하라고. 네? 매수요? 에휴. 뭘 모르네. 어머, 승원 엄마도 왔네요. 대파값이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죠? 제가 볼 땐 지금이 고점이네요. 얼마 못 가 다시 내려갈 테니 관망하며 부주나 쪽파에 분산 투자하시고 하락세 보이면 그때 사세요. 승원 엄마는 4,000원일 때부터 그 소리 하더니 지금 봐, 대파 한 단도 매수 못했잖아. 내가 그때 냉동 장투를 하더라도 무조건 사놓으라니까 말 참 안 듣더니 또 내려간다 어쩐다 하고 있네. 유주 엄마, 승원 엄마 말은 무시하고 내 말 듣고 카드 두 개로 하나는 장투용 하나는 단타용으로 나눠 매수해요. 네? 뭘 어쩌라고요? 도안 엄마, 그러니까 더더욱 매수하면 안 되죠. 4,000원 하던 대파가 7,300원이 되는 게 말이 돼요? 이건 분명 가치주가 아니라 물가가 오르면서 일시적으로 뛴 테마주라고요. 유주 엄마,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연관주로 파마책스도 있고 선택지는 많으니까 대파만 보지 말고 잘 알아보고 매수해요. 아, 네. 아니, 대파 한 단 사는 거로 둘이서 별지랄을 다 떠내. 그럼 대파는 제가 좀 더 고민하고 결정할게요. 둘 다 좋은 정보 감사해요. 그럼 장 잘 보세요. 지마, 지마, 지마. 안 가요. 옆 동네가 7,400이라니까 여기도 금방 올라. 매수 타이밍 놓치지 말라고. 유주 엄마, 상투에 사면 대부분 상패되고 벼락거지 된다는 걸 명심해요. 어? 아니 무슨 대파값이 실시간으로 올라요? 아, 내가 옆 동네는 벌써 올랐으니까 7,300원일 때 살았지. 막말로 값이 잠깐 떨어지면 어때? 그땐 또 물타기 하면서 대파주를 불리면 되는 거야. 도안 마음은 애초에 현금이 많으니까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개미들은 초조한 마음에 분위기 휩쓸리다 한순간에 벼락거지 되는 거라고요. 아니 무슨 대파값이 분단위로 바뀌어요? 과연 이건 일시적인 변동현상에 불과하다 했잖아요. 유주 엄마, 좀 더 관망하다 보면 분명 더 떨어질 거예요. 그때 매수하세요. 아이고, 그런 마인드로는 대파가 4,000원이 돼도 못 사. 4,000원 되면 3,500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데 더 기다려보자 하겠지. 뭐야? 봐! 잠깐 내려가고 금방 또 오른다니까. 과연 내려가기 전에 일시적으로 개미들이 몰려서 오른 것 뿐이라고요. 아이고, 200원 내리고 600원 떡상에 불었네. 떡상! 떡라! 떡상! 떡라! 떡라! 떡상! 떡라! 떡상! 떡라! 떡라! 떡상! 떡라! 떡상! 떡라! 떡상! 떡라! 떡상! 떡라! 떡상! 씨, 앞으로 장은 배달로 시켜야지. 대파주는 무엇인가? 대파주에서 한강 물온도가 느껴질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한다. 건성으로 묻지 말고 대파의 귀를 대고 간절하게 물어야 한다. 해답은 그 물음 속에 있다. 영식이 엄마! 영식이 엄마라면 배추값이 한창 떡상일 때 빚내서 대량으로 매수했다가 떡락해 벼락 거지가 됐다는? 그 후론 매수를 안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곳에? 무매수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내가 선택한 채굴은 매수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다. 영식이 엄마, 그거 대파가 아니라 양파에 싹 난 것 같은데요? 어?